네, 평창 왔어요. 출발! 이야! 여기 완전 겨울왕국이야. 그렇지 않아? 안녕. 지금 저는 이렇게 눈에 파묻혀서 우리 오늘 평창 왔어요. 목요일에 완전 폭설이 왔거든요. 우리가 원래 올해 설산을 선자릉을 가고 싶었거든. 근데 눈이 없어서 사실은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급하게 이제 우리 동키 PD한테 연락이 왔어. 동키 PD는 자막으로 설명이 좀. 누나 지금 선자랑에 폭설이 내렸어요. 주말까지는 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 일요일인데 왔어요. 일단 선자령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고갯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자령이라는 이름은 찾아보니까 선자령의 너무 아름다운 계곡에 선녀들이 아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 선자령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눈길을 촬영을 할 거고요. 오늘 산행을 할 거고 길지만 굉장히 낮은 경사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등산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산행길이고 그리고 여기가 사계절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백패커 분들이랑 트래커 분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곳이에요. 네, 우리가 여기를 땀피하면서 처음 오는데 지금도 이렇게 눈이 오고 있거든? 되게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아. 얼른 예쁜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 일요일이라 진짜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서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벌써부터 너무 예쁘다, 나무. 와, 이렇게 3월 다 돼서도 이런 설산을 산행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운이 너무 좋았다. 우와, 이거 봐. 이 나무 봐봐. 와, 이 나무 너무 예쁘다. 엄청나다.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눈 온다. 우와, 저의 배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와, 너무 예쁘다.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정말 예쁘다. 허이. 아니, 많이 안 되는데. 자, 우리 갈 길이 멀지? 지금 한 700m 왔니? 진짜 여기는 겨울왕국이네. 아, 진짜 이거 너무 힐링이다. 아, 너무 좋지 않아? 아, 애기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가 워낙 쉬워서. 등산이라기보다는 트레킹. 근데 진짜 좋은 게 안 추워요. 아, 날씨가 따뜻해. 아, 이런 길이면 뭐. 아, 정인이 데리고 올 거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걸 보여줘야 됐는데. 아, 내가 목마 태워서 보여주면 정인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와,
얘기하는데 애기가 있어. 으잉 너무 귀여워 애기. 얼마나 좋은 추억일까?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 내년엔 꼭 같이 오자. 자, 지금 저 철탑 보이시나요? 저게 KT 송신국이긴 하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제일 38선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눈이 끼니까 엄청 또 다른 그림이다. 오, 이거 무슨 눈이야? 어떻게 눈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완전 겨울왕국이야. 그렇지 않아? 우와. 와, 처음부터 가는 길 내내 다 너무 예뻐요. 지금 저희 한 2시간 넘은 것 같은데 반 왔어요. 반. 너무 예뻐서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진짜 손에 꼽는 것 같다. 와, 선자령 전 처음 왔는데 매년 와야 될 것 같아요. 길도 너무 쉽고 정말 예쁘게 올 수 있는 코스 같아요. 정말 한 15도, 20도 경사를 그냥 쭉 올라가는 느낌? 눈이 안 와도 여름에도 되게 예쁜가 봐요, 선자령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드디어 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줄 서야 돼요. 줄 엄청 길죠? 이거는 뭐 한 30분 예상합니다. 여러분, 인증샷을 줄 서서 힘들게 찍고 빠르게 하산하려고 합니다. 하산해서. 아, 나 너무 배고파. 밥 먹고 집에 갑시다. 아, 내려가는 길도 예쁘니까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오늘의 엔딩은 눈싸움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선에서 만나. 으아!